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총장은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.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 짓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 몫이 됐습니다.